미디움 사이즈로 구스에 볼레로를 걸칩니다. 아노락 스타일 아쿠아 요거 수치에서 되는 생김이 귀여운 연분홍 컬러 제품을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푸꾸옥으로 떠나요. 제가 이제 베트남 간다고 하니까 뭐 가져가는지 특히 옷 궁금해주시는 우연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캐리어를 싸려고 해요. 저희가 3박 5일 일정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운 나라니까 옷도 얇고 해서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짐이 진짜 한바가지예요. 특히 생활용품이 좀 많은 편. 저는 캐리어는 이 친구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제가 로켓 배송으로 가장 빠르고 튼튼한 제품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는 국내 여행만 거의 다녔어가지고 캐리어가 뭐가 좋은지 뭐 차이점도 잘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단문형 같은 게 이제 꺼내기도 되게 편하다고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캐리어 살 때는 무조건 제가 이제 단문형을 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꽉 찼어요. 우선 저희는 첫날에는 호캉스 그리고 둘째 날에 호핑 투어를 하고 셋째 날에 좀 구경하면서 마사지 샵에서 체크아웃 투어를 하는 일정으로 가게 됐고요. 저는 원래 아고다 어플로 많이 예약을 하는데 친구가 고스트 트래블이라고 진짜 최저가 가격으로 알아다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 구하실 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웬만한 숙소 어플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저희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도시락도 신청을 했어요. 저는 원래 로밍만 해서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 출장 갔다가 와이파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고생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파이 도시락을 미리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호핑투어는 마이리얼트립 어플 사용을 해가지고 세계선 보는 호핑투어를 예약을 했고 그리고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체크아웃 투어라고 해서 이제 마사지 다 끝나고 공항까지 보내주는 요거를 같이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가 떠나기 전에 체크리스트였고 환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옷이 뭐 많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아서 압축팩을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팩 보관을 하니까 깔끔하게는 하더라고요. 먼저 옷을 한번 보면은 제가 첫날에는 거의 숙소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런 나시 원피스 이런 크림색의 나시 원피스에다가 위에는 이런 레이스 볼레로를 걸칩니다. 얘는 되게 핏하게 맞는 사이즈라 팔뚝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긴 한데 여행지니까 그냥 한번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렇게 입고 둘째 날에는 호핑투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업 스타일로 옷을 정했는데 이런 슈프림 반팔티 매장에서 살 때 스몰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빡시하고요. 여기다가 바지는 제가 3년 전 여름에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프롬 비기닝 반바지예요. 이거 제가 매년 여름마다 너무 잘 꺼내서 입고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옷을 지금 정하지 못해서 여벌을 좀 챙겨갈 예정인데 먼저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간다고 노컨텐츠에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원래는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입고 싶었는데 제가 팔뚝살을 빼지 못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을 좀 커버하는 옷을 입자 그래서 이 반팔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푸꾸옥 무드랑 막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 찍혔을 때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커버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이런 시원시원한 정말 얇은 나일론 소재고 밑에 치마는 이렇게 캉캉 스타일로 살짝 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뽀짝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가져가지만 안 입을 수도 있다. 그거는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벌로 요거 녹섭의 블라우스를 챙겨갑니다.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 너무 예쁘게 잘 입었던 블라우스인데 뭔가 데일리로 입기도 잘 어울렸지만 색감 자체가 워낙에 화사하고도 흔하지가 않아서 여행지 찰떡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베트남, 태국 약간 이런 컬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 챙겨가요. 마침 톤다운이 좀 망해서 블랙 컬러가 됐는데 잘 어울리네요. 또 여벌로 이제 비치웨어 위에다 혹시 몰라서 저번에 샀던 뉴발란스 릴렉서
요거 바지 챙겨갑니다. 친구는 핑크 컬러를 샀대요. 그리고 제가 딱 유일하게 옷을 확정시켜 놓은 게 밤에 돌아다닐 일이 있다 하면은 야시장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요거 글로니 스커트에다가 이거를 입을 날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스티프 얘가 되게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조금 덜 더울 거 아니에요. 살짝 걸치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요거 챙겨가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갈 때 올 때는 일단 이 글로니 스커트를 그냥 입을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우선 저는 아마도 이 로우 클래식 맨투맨을 입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아노락 스타일? 얘도 엄청 얇아요. 그래서 갔을 때도 그렇게 덥지 않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갑니다. 이 V넥 스타일이어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옷은 이렇게 챙겼고 수영복도 중요하잖아요. 수영복 전에 이렇게 잠옷은 제 여름 잠옷인 코즈넉 제품을 챙겨갑니다. 레이스 화이트 펀칭 스타일이라 아주 바닷가랑 잘 어울려요. 수영복을 제가 이번에 새 걸 하나 샀는데 바로 요거 플라뷰 제품이고 제 인생 첫 레드 수영복이에요. 레드 수영복만큼은 정말 예쁜 걸 갖고 싶어서 열심히 서칭을 했었는데 이게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물로 받아보니까 체리가 살짝 한 방울 들어간 레드 컬러고요. 엄청 탄탄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뭔가 군살 커버를 되게 잘해줄 것 같은 예감이 벌써 듭니다. 넥라인 보면은 보트넥 스타일이라 되게 좀 세련되게 노출 과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등은 이렇게 시원하게 펴져 있습니다. 지금 등드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돼요. 남은 일주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수영복은 요거 코랄리크 제품이고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확실히 좀 보헤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내 수영장보다 야외에서 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여름이 되면은 요 스킨 브라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옷만 소개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리고 제가 가방 들고 다닐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갑니다. 먼저 여행 다닐 때 백팩이 진짜 편하긴 해요. 이 친구가 옆에 지퍼가 없어서 살짝 불편하긴 한데 패턴감 너무 귀엽고 필요한 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 챙기고요. 분위기 진짜 작살나는 요 라탄백. 이거 제가 2년 전쯤에 서촌에서 구매했던 건데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좀 나가니까 아깝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매번 여름 바다 갈 때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이런 게 확실히 여행 갈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바스켓 스타일이어가지고 파우치에 넣어서 제품 들고 다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가방은 보면은 좀 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뭐 여권, 동지갑, 베트남은 화폐 단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런 게 나오는데 만드셔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똥손이라 샀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스티커도 같이 와요. 뭐 고수, 오이 빼주세요. 마침 같이 가는 친구가 오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뭔가 고수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중요할 것 같은 이 소독 티슈. 이건 이제 책상 같은 거 가볍게 닦고 먹으려고 가져갑니다. 뭔가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좀 이런 방수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가요. 뭐 화장품이나 뭐 필요한 카메라 이런 거 좀 물에 안 젖고 물에 안 들어갔으면 해서 요거를 챙겨가고요. 비상약도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리고 헤어핀도 챙겨 놓으려고요. 꼭 액세서리 같은 거는 챙겨놓고 안 하고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신발은 그냥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가고 쪼리를 하나 챙겨가요. 이렇게 신발 주머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얘는 로우 클래식 토앤토 작년에 좀 대란이었던 템인데 이렇게 두꺼운 플랫폼 스타일이라 다리가 조금은 얇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핑크택도 되게 귀엽고 이게 좋은 게 제가 원래 쪼리를 발가락 아파서 안 신는데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폭신함 그리고 말랑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챙겨가요. 모자도 중요하겠죠. 모자는 제가
지금 4개 정도를 챙겨놨는데, 일단 이 친구, 이거는 밤에 쓸 거예요. 비교적 챙이 거의 없는 그런 버킷의 스타일이고요. 시원시원한 이런 그물, 얘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너무 잘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요 사파리에, 이거는 원로그에서 제가 작년에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해서 친구한테도 영업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아마 친구도 이거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안 갖고 오면 그냥 나랑 커플하기 싫은 걸로 알겠어요. 그리고 여행 가니까 이런 무드의 모자를 하나 샀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챙이 좀 작다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얘는 묶어서 쓰는 모자인데 막상 묶으면은 뭔가 베트남보다는 딱 제주도가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곧 조만간 제주도도 한번 갈 거니까 그때 또쓸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갈때쓸 모자로는 요거 로우 클래식 캡 모자를 챙겨갑니다. 이거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갔을 때도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소재였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한국과는 시기가 좀안 맞는 이 나일론 캡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저한테 진짜 필수템이 바로 요 바구니. 이건 이제 비상약들이랑 그런 위생용품들인데 제가 해외여행을 작년에 처음 갔잖아요. 원래 국내로만 다닌 게 저는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을 좀 많이 챙겼어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다들 보통 챙겨가는 정도? 여행이니까 과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제 챙기고 과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국 이거 숙취 해소제를 챙깁니다. 숙취 해소제는 약국 제품을 챙겨가는 게 직방이에요,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챙겼고요. 또 그런 더운 나라 여행 갔을 때 문제가 물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가보긴 해서 아직 모르지만 일단 지사제를 챙겨가려고요. 여행 가서 이거 타이레놀. 저는 원래 두통을 달고 살기도 해가지고 여행 내내 머리 아프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챙기고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화상 연고. 이거는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가서 약국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챙겨갑니다. 제발 피부 껍질 벗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벌레 기피제. 아마 이거를 한 통을 다 쓰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걸 써도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요거 뭐냐? 버레물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랑 저랑 둘이 있으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게 많아요. 누구 하나가 조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밴드들, 메디폼, 연고 챙겨가요. 혹시 모르니 해열제도 챙겨갑니다. 그래도 뭐 이런 거 먹을 일은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제발 챙기지 말라고 했던 건데, 과도. 근데 가서 열대과일 같은 거 숙소에서 먹을 때 은근 필요하대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로 하나 챙겨갑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 필터 샤워기. 요즘에는 이제 여행 가실 때 많이들 챙겨 가시잖아요. 저 얼마 전에 중국 출장 가는데 하루 만에 필터가 노래져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베트남도 정말 좋은 숙소를 가도 필터 하루면 다 까매진다고 하길래 여유분으로 5개 챙겨갑니다. 제가 피부 이게 물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2일차에 호핑 투어를 하잖아요. 스노클링 장비도 챙겨갑니다. 지금 아쿠아 슈즈는 못 챙겼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번 스노클링을 해보니까 장비 대여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찝찝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매번 여름 바다를 좀 놀러 가긴 하니까 내거 장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귀여운 연분홍 컬러 제품을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챙겨가요. 별거 아닌데 이것도 내거 있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놀이 할때 혹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비치 타월도 챙겨갑니다. 있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쓰더라고요. 뭐 급할 때 돗자리로 쓰기도 괜찮고. 그리고 방수팩은 이거를 챙겨가요. 제가 예전에 방수팩 쓸 때는 찍찍이 스타일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잠금 형식의 친구거든요. 이렇게 잠금을 풀고 열어서 넣고 이렇게 잠궈서 보관을 하는 건데, 저는 원래 방수팩을 100% 신뢰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요. 적당한 믿음으로 쓰고 올 거예요. 저랑 친구가 좀 날씨 요괴 스타일이어가지고 둘이 만나면 항상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혹시 몰라서 우산 챙기고
저는 원래 이렇게 살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양산을 항상 여름에 쓰기 때문에 양산으로도 쓸수 있어서 이것도 챙깁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외가저가 했던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 기계. 저는 밤에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항상 부으면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돼요. 진짜 이거 없으면 여행의 질이 전 진짜 수지 낙하. 그래서 요거 챙겨가고, 이제 저만의 이제 붓기 케어 세트라고 해가지고 제 평생템 수준인 요 호박수랑 그리고 붓기 로션, 붓기 괄사 챙겨갑니다. 이 붓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행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챙겨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거의 다 화장품인데, 우선 기초 케어는 이렇게 챙겨가거든요. 이런 파우치가 여행 갔을 때 쓰기 너무 좋은 게 이런 고리가 있어서 걸어놓고 쓰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나만의 미니 화장대 같은 느낌? 제품은 일단 거의 다 본품으로 챙겨가는 수준이에요. 팩 절대, 절대 필수죠? 팩은 넉넉하게 챙겨가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기도 하고 친구가 안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헤어용품은 진짜 머리, 아마 머릿결 이번에 진짜 많이 상해서 올것 같은데, 이렇게 페미닌 워시 정말 필요하죠. 3일 여행이 좀 불행해지지 않도록 페미닌 워시 챙겨가고, 기초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신 저의 찐템들 위주로 챙겨갑니다. 저는 아토피 유저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 물을 좀 많이 가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바다 수영이라든지 수영장 갔다 오면은 진짜 제가 아토피가 좀 심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꼭 챙겨가야 됩니다. 저처럼 아토피 또는 이제 가려움증 유저분들은 웬만하면은 바디케어는 1년 꼭 써보세요. 진짜 효과 잘볼 거예요. 그리고 데오드란트는 이솝 제품을 챙깁니다. 얘는 땀 억제 기능은 없고 그냥 향기로운 땀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같이 간 친구가 저를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챙겨가요. 진짜 개운하게 씻는 걸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거를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챙겨갑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 타월까지 챙겨가요, 저는. 여행 다니면서 좀 매번 아쉬웠던 것들을 진짜 최대한 다 챙겨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유했던 제 이제 꿀템 파우치, 쿠팡에서 샀던 요 메쉬망 파우치에다가 챙겨갈 거예요. 아마 한이 정도면은 러프하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전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카메라, 혹시 모를 아쿠아 슈즈 한 요렇게 추가를 할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여행짐을 직전에 했어요. 떠나기 한몇 시간 전에. 근데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미리 파워 계획형처럼 다 챙겨보니까 꽤 좋네요. 여행 직전에 짐을 안 싸도 된다니. 그래서, 아! 변압기, 맞아.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쓸수 있는 요 변압기 챙겨가기로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USB까지 다 꽂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럼 오늘 저 얼렁뚱땅 짐 싸는 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후딱 만납시다. 안녕.